넘어 뱅에동 돌동. 안녕하세요. 노량진 새벽 경매장에서 구매한 자연산 농어 뱅에동 돌돔 새끼와러 세 종류입니다. 대부분 생선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맛이 차며 작은 크기 생선들은 회로서 맛이 없다고들 합니다. 크기가 작은 새끼 화러들의 맛은 어떨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느러미 자르고 비닐치고 머리를 제거하고 배를 갈라 내장을 제거합니다. 피를 깨끗이 제거합니다. 30분 정도 거꾸로 매달아 놓아 살 속에 들어간 물이 빠져나오게 합니다. 겉과 속을 깨끗이 닦고 숙성을 위해 포장합니다. 숙성 기간 자주 해동지를 갈아주어 수분기를 제거하였습니다. 원래는 하루 정도 숙성할 예정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3일하고 반나절이 지났네요. 숙성 상태를 보면 돌돔은 아직도 강직도가 있으며 뱅어돔은 다소 오버 숙성된 느낌이며 농어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새끼 활어들인데도 다소 오랜 숙성 기간을 예상보다 잘 버틴 것 같습니다. 배 등등 배순으로 포뜨기를 합니다. 농어 뱅에돔 돌돔 갈비뼈를 제거합니다. 가운데의 혈압육을 제거하고 탈피를 합니다. 썹니다. 지인들과 같이 먹을 예정이라서 일회용 접시에 담았습니다. 지인들과 같이 먹어본 바 세 종류 모두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돌돔이 가장 맛있다고 하네요. 식감도 어느 정도 있고
달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작은 크기라도 돌돔은 돌돔인 것 같습니다. 뱅에돔도 맛이 좋았으나 식감이 물렸으며 뱅에돔은 숙성을 짧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어도 예상외로 맛이 좋았습니다. 생선회를 직접 드실 때 생선이 크면 더욱더 좋겠지만 크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